논어 스터디. 논어 미자편 제열한장 인재를 등용할 때는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고 신뢰하며 권한을 부여하라. 동영상으로 보기. 저요 빠스보다 보스총 투총 후 수예 수세아지 스위치과 주유팔사 백달 백괄 중돌 중올 숙야 숙하 개수 개회 해석. 주나라에는 8명의 선비가 있었다. 백달 백괄 중돌 중올 숙야 숙하 개수 개회. 스토리. 민수 좌절감에 찬 목소리로 서현 팀장.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업이 잘 안 되어요. 이대로라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서현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민수 대표. 조급해하지 마세요. 사업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답니다. 민수 화가 난 목소리로 하지만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제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것 같아요. 서현 민수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나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서현 민수에게 논어책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기 공자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나라에는 8명의 선비가 있었다. 백달, 백괄, 중돌, 중울, 숙야, 숙하, 개수, 개회. 민수 책을 받아들고 궁금한 표정으로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서현 이 8명의 선비는 각자 다른 덕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뛰어난 인재였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서현 민수 대표는 열정과 비전이 있지만 경험과 전략적인 사고가 부족해요. 백달 선생님은 풍부한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멘토로서 민수 대표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수 백달에게 다가가 진지한 목소리로 백달 선생님, 제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백달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젊은이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 민수 네, 선생님. 앞으로는 더 겸손하게 배우고 꾸준히 노력하며 성장하는 기업가가 될 거예요. 민수는 백달의 조언을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경영 관련 강의를 듣고 다른 기업가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 또한 백달의 소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며 자신의 사업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한다. 한편 서현은 민수의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그의 열정과 성장 가능성에 감탄하며 자신도 더욱 발전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녀는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다른 컨설턴트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간다. 민수와 서현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격려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그들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여준다.